그다음에 또 안쪽을 이제 해부를 해야 이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데, 해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위를 항상 이 좁디단 부분이 있고 둥근 부분이 있어요. 좁디단 부분을 밑으로 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좁디단 부분을 밑으로 하면은 이 해부 하려고 하는 게 다 망가져 버려요. 그래서 이 둥근스름한 부분, 이게 둥근스름한 부분이 밑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집어넣거나 또 다른 것도 해볼 이런 식으로 해볼 해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찢겨버리겠죠. 그래서 오징어가 저기 보호되면서 할 수 있도록, 그래서 이 둥근 부분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오징어를 잡고 오징어를 해부할 때요, 오징어를 잡고서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딱 가운데를 쭉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펼쳐서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 양쪽에 있는 이것이 아가미예요. 아가미고, 지금 여기에 붉은스름하게 아주 큰 부분이 간이 되겠습니다. 간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시커먼 부분이 먹물주머니예요. 이 먹물주머니는 적이 나타날 때 여기에서 먹물을 입쪽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서 자기를 감추는 데 사용이 되죠.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위에 올라가 보면은 여기에 조금 붉은스름한 부분, 이 부분이 바로 심장이 되겠습니다. 심장.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, 이 하얀 부분은 난소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서 난자가 형성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창자라든가 이런 내장기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은 입이고, 오징어의 눈은 굉장히 발달된 카메라 눈이에요. 카메라 눈이고, 그리고 지금 다리를 보면은 다리가 10개의 다리가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. 그리고 이 두 개의 긴 다리는 수정할 때 사용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리에는 이 빨판이 있어서, 이 빨판은 어떤 물체를 잡거나 또는 뭐 먹이를 잡거나 이렇게 사용하거나 또는 어디에 부착할 때 사용합니다. 이게 굉장히 흡착력이 커서 한번 부착을 하면은 다른 생물들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지느러미입니다. 이 지느러미는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때 사용을 하는 지느러미고, 그 다음에 보통 빨리 움직일 때는 여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이 입을 통해서 물을 분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방법, 지느러미로 통해서 좀 느리게 움직이는 방법, 두 가지 움직이는 방법입니다.
오징어 해부 실험을 했는데 이 오징어 해부 실험은 몸이 연하고 부드러운 연체 동물의 구조를 알아 그 다음에 내장이나 심장 그 다음에 먹물 주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부 구조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오징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